자, 린데속 오늘 네 번째 매치. 첫 번째 맵 타이던터스. 10시가 속이고요. 4시가 린입니다. 이 맵이면은 타이던터스면 그래도 오크가 비교적 할만한 괜찮은 맵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린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니 이건 반대로 속이 어떻게 좀 풀어나가 줄지 이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4인 캐기 살짝 하면서 나무 관리 좀 하네요, 린. 속이 트메를 껐어요. 아, 트메를 껐... 아, 그러네요. 원래 오크가 테레라 퓨 트메 이렇게 용케 상대장을 끄거든요. 네. 근데 린이 그 컨시디를 이제는 오크가 끄는 세상에, 원래는 컨시디를 휴먼이 껐잖아요. 아 맞네요. 아 저게 좋게 됐네요. 린이 컨시디를 끄고 마킹 팸을 못 이기겠다 꺼버리고 속이 트메를 끕니다. 그래서 어텀 노던 타이드. 약간 예전에 휴오전 한창 많이 나올 때 꼭 세 개의 맵 하면 꼭 저렇게 나왔거든요. 네. 딱 어텀 노던 타이드 됐어요. 이게 저렇게 완전 유블리가 리버스 되는 경우가 옛날에 그 비마 메타 딱 되면서 라퓨 휴나전 그때밖에 네.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엔. 네. 이렇게 완전 리버스 완전 리버스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컨시디를 원래 휴먼이 끄다가 이제 오크가 끄게 되는. 그 마킹의 그 운영 발견이 이제 컸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마킹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오크도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마킹이 또 그렇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 M신공 심리전 하는 게 물론 이제 하는 입장에서 마킹하는 입장에서도 저걸 반드시 해내야만 된다라는 약간 부담감이 있겠지만 당한 입장에서도 이걸 반드시 내가 가위바위보 이겨야 된다, 피해야 된다, 얘가 이것 때문에 네. 아크메이지보다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죠. 자, 속. 그죠, 투팜이죠. 라지컬이 좀 예상이 되고요. 자, 투팜 라지컬. 풀업 해야 돼요. 예, 네, 바로 해줄게요. 글러 스타트 좋은 속인데 킬도 안 당했고요. 네. 아크메이지가 지금 피가 좀 많이 까이면 안 됩니다. 네. 이 휴먼은 처음에 체력 안 까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잘 됐어요. 거북이 안 뺏겼고.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가요? 우선은 휴먼의 아이템이 좀 좋지만 이제 아크메이 체력이 좀 낮다는 점에서 이제 휴먼이 조금 더 사려야 되는데 이 결국에 이 헤드헌터 빌드 이제 린은 이제 6회원 정도까지 뽑을 것 같은데 이 헤드헌터 잘 관리하면서 결국에는 초반에는 큰 그림이 안 나올 것 같고 이제 중반에 이제 세컨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는 그냥 뭔가 누가 유블리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소인 선수가 여기서 지금 오크를 잡으면은 좀 편안한 네.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좀 불편한 상황인가요? 불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냥 실제로 잡고 있어도 그냥 아직 모르겠다. 괜찮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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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이제 헤드헌터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휴먼이 네. 디펜드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해서 휴먼이 좀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냥 이제 가져가는 타이밍인데 이 사냥을 휴먼이 좀 그 다리를 잡을 수 있냐? 발끝 잡을 수 있느냐? 어차피 휴먼은 사냥해도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오크보다. 지금 단계는 확실히 그래요. 네. 그냥 똑같이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어나가면서 지금 여기서 뭘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돌리고 잡는 거는 확실히 효율 자체가 안 나옵니다. 얘는 6회원이 아니라 5회원까지만 딱 하네요. 어제는 이제 6회원 이후에 멀티 던지면서 그런트 레이더 하려다가 포티튜드에게 이제 패배를 했었는데요. 오늘의 린은 여기서 원원원을 할지 원원 멀티를 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라지컬 상대로 원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임피 선수가 오크로 되게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 약간 정석으로 자리 잡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멀티를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돈이 남거든요. 라찌에다 샤먼 뽑을 자원이 남기 때문에. 자, 지금 방금 구입했습니다, 휴먼. 좋아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 사냥을 좀 말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크 사냥 잘 말리고 한번 밀어넣어 놓고서 큰 사냥터에 아이템을 잘 빼가가지고 이거 휴먼 움직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구도 나오면은 휴먼이 좀 기분 좋은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이 지금 이 정갈 지역에서 중앙 이게 중요한데 그쵸 따라가죠 휴먼? 아 움직임 되게 좋은데요 속? 이런 사냥 편하게 못하죠? 네. 마킹이 빨라요 휴먼 그 칩통보다. 아 맞습니다. 칩통이 좀 더 빠르네요 칩통이. 이거는 처음에 밀리샤를 좀 더 많이 대동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 칩통이 약간 빠른데 뭐 사실상 이거는 똑같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렙 칩통과 1렙 마킹을 봤을 때는 마킹이 아무래도 좀 위협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몸 먹은 게 기분 나빠요. 이거는 아, 그 파시어도 빨리 3렙 찍고 싶은 건데. 자 바통을 이제 휴먼 이어봤고요. 그러니까 큰 데 가져갑니다. 오크. 그냥 아싸리 큰 걸 먹어서 경험치 부족한 거 채우려는 거 같죠? 네. 여기 744 지역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확실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속도 6레벨짜리 있는 골렘 지역. 그럼 이제 칩튼과 마킹에 세컨 영웅의 힘싸움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영웅레벨 중요합니다. 세컨의 영웅레벨. 그리고 이제 아크메이지의 영웅레벨을 올라도 더 의미가 있거든요 파쇼보다. 왜냐면 이제 샤먼이 아 라찌 올렸네요. 아 이러면은 서로의 선 영웅은 약간 의미가 좀 택되겠네요. 네 오라 이스킬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아크메이지는. 네. 자, 이거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아 쿠엘 탈라스 됐다. 리는 마나 스틸링 굉장하죠? 네 마킹과 칩튼의 마나 싸움에서 우유를 정말 깊고 마나 스톤까지 약간 투머치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나 관련 아이템 제일 원하는 거는 힐링 와드죠? 그들은 네, 힐링 와드나 결국엔 이 칩튼이 점사 당할 거기 때문에 헬스 스톤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엘 휴먼은 힐링하드 쪽을 좀 원하는 것 같고 휴먼하고 언데드들은 많이 팔죠 힐링하드. 아 그렇죠. 예, 예. 120은 나오면 그냥 다 팔아버리고 예전부터. 결국 힐링하드가 절대 체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퍼센트 체력이 올라가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네. 오크 같이 좀 체력이 높은 우리들한테 효과가 좋죠. 어 33까지 잘 찍었어요 종욱. 지금 아직도 2렙 초중반이거든요. 이거 비상이에요. 무포도 이미 사놨고 무포이스 다 사놨어요 휴먼이. 린 비상. 아 너무 쉽게 사람들 잘 찍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은 타시오가 어 지금 대기하는 게 병력 차이려고. 아 또 재밌는 광경이네요. 근데 딱 50이어서 안 뽑아요. 예 투생 올리죠 투생. 이 결국에는 그 휴먼이 지금 오크가 멀티가 없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네 내가 급할 필요가 없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게임 진짜 편해졌어요. 결국에는 휴먼이 되게 쪼돌려가지고 아 저 멀티 들어가면 내가 무조건 진다 그래서 박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내가 왜 박아? 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 집 아직도 2렙 중반밖에 안 됐어요. 어 비상이에요 이거. 라틴 강도 좋아요 지금 속 안 흘렸어요. 필살 뺑뺑이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정면 안타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결국엔 초반에 경험치 먹었던 양 자체가 파시어가 덜 먹었잖아요 아크메이즈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튼만 혼자 경험치를 먹지는 못하고 파시어가 같이 3렙 찍으려고 경험치를 충렸죠 사실상. 충렸다 보니까 칩튼의 경험치가 너무 부족했어요. 여유가 되면 속 그쵸 한시 잡고 포탈 타고 가도 되겠는데요? 그냥 빨리 잡을 수만 있으면은 지금 오크가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지금 딱 이제 7시 이쪽에 멀티 돌리는 건데 너무 늦었어요 사실. 보통 오크가 먹는 타이밍보다 많이 늦었거든요. 여기서 뭐 일꾼 하나 뭐 잡는 거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쵸, 이거는 먹고서 포탈 타면은 아 경험치 다 먹어서 좋았겠지만 아 원올리까지 라이플에 2속 올려주는 오라 정말 좋거든요. 그쵸, 아까 전판 문과의 경기에서 카이팅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자 그쵸 린 어쩔 수 없이 타워 지으면서
아, 바로 봤어요. 푸맨이 또. 타워 완성되고 그 다음에 가도 됩니다. 지금 뭐 당장 급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홀 지어질 때 완성되기 전에만 가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슈먼이 50 유지를 진득하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한 시작고 포탈 자체가 손해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잡으면서 얻은 돈, 경험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죠. 타워도 완성 네. 안 되겠는데요. 아, 프리스트가? 아, 분명가 워터 아, 보내가지고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린도 고쳐야 돼요. 린 늦었어요. 고쳐도 깨질 것 같은데요. 한 마리 더. 아, 늦었어요. 지금 린도 당황하고 있거든요. 이번 게임. 린이 놀라고 세상이 놀라고 있다. 아직도 침이 삼으면 안 됐네요. 아직도. 게임 시장 11분 됐거든요. 11분. 물론 오크가 지금 50유지 하면서 자원을 세이브하고 있긴 하지만 슈먼도 세이브 많이 했었어요. 지금 깼네요. 56. 아 근데 린 셋이 따로 사냥. 와 이런 움직임 또 나오네요. 나 물었어요 샤먼. 어놀리아 있거든요. 신발은 없지만 4레벨? 와 44레벨 대 33입니다 자 근데 휴먼이 50을 깼기 때문에 자 결국 휴먼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오크는 계속해서 돌릴 것 같고요. 현재 럼버밀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타워도 배가 안 된 상황이라서 슈먼도 좀 돌리기가 좀 귀찮고 짜증날만 합니다. 요즘 뭐, 박준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50 세이브를 정말 세상에서 제일 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다른 종족들은 멀티 하고서 이제 세이브를 하는데 리는 그냥 멀티 없이 50 그냥 세이브 엄청 많이 하거든요. 휴먼전하고 언대전은 특히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캔슬. 아, 세슈도 발견. 와, 톡 안 놓치는데요? 또 아이템 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백팩 업글. 어차피 2렙 장비라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돈이거든요. 아, 이게 또, 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저거 버릇 못 고치거든. 야, 아, 이제 만나요. 아, 잘 팔았다. 속도, 멀티 시도. 같이 멀티 먹고, 예, 투센 갖춰지면은, 좋아요. 원래 휴먼의 아, 필승 네. 구도가 그거거든요. 네. 동자원 싸움하면서, 마킹 스탠 레벨 맞추고, 병력 점점 70, 70까지 가자. 근데 그 구도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70 가는 게, 단순 라이플이 아니고, 스펠이 갖춰지냐, 딱 차이가 크거든요. 네. 결국엔 스펠 자체가 이제 워스톰프 같이 이제 칩튼의 스킬, 그 이제 체라 파셜의 스킬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워랑 버로 완성되는 거 상관없다. 홀 아. 완성되기 전에만 들어가서 캔슬 시키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50 유지하긴 했지만 이것도 다 손실 값이 되겠고요. 그렇죠. 린도 그냥 50 깼습니다 이제. 세이브를 찐득하게 잘 해놔가지고 70 이상까지도 찍을만 하겠네요. 자 휴먼도 타운을 캔슬했고 네, 레벨도 밀리는 이 상황에서 교전 난이도가 엄청 높을 거거든요. 그렇죠. 마킹 5레벨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오크의 연구소가 지금 남아있네요. 네 마지막 하나 남아있죠. 만약 휴먼이 밀고 들어가면서 저거까지 먹으면은 마킹 5레벨 진짜 네. 머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작은 상처도 아니고 큰 지역이다 보니까 아 체인 라이트닝 완전 최악으로 들어갔고요. 시야가 시야는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전이 그 사거리가 짧았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뭔가 튕기는 각도가 살짝 뭔가 부족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다 들어갔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체인 라이트닝이긴 해요 사실. 그렇죠.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보내면 되죠. 이거 결국에 휴먼이 휘둘리질 않았어요. 자기 할거 했어요. 사냥할 거다 네. 하고 트럼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휴먼은? 옳았구나. 자 근데 오크도 70은 채웠어요. 병력은 맞췄는데 네? 영 레벨과 유닛의 조합이 휴먼이 더 단단해 네?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이템도 대바프도 들고 있고요. 네. 이건 막히기 죽기 전까지만 싸우다 빠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막힘만 안 죽으면 아우 그. 아이 리는 돼요. 최근에 근거리 흡수 인비지 흡수도 했던 사람이에요. 1mm 흡수 했거든요. 1mm 흡수. 네, 이런 거 이런 흡수는 기본이거든요. 네. 아 속이 가는데 마포가 아니라 대마포 먹었어야 했었는데. 자기도 다시 한번 라슈까지 쓰면서 블리스 타이밍 나쁘지 않았고 대마포까지 먹고 계속 도전 들어갑니다. 인구수 좀 많이 역전했거든요. 당장은. 근데 이제 그런트 라인 좀 죽고. 네, 일단 앞라인은 죽었는데 뒷라인이 너무 잘 살아있는데 올린. 너무 잘 살아. 뭐죠? 아 뭐 방 뭐야 이게? 뭔가 힘 플러스 3 이런 거 떨군 것 같은데요? 풀맨이 갖고 있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클로 갖고 있었나? 근데 인구수가 너무. 아니 이 교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거 그 얘기지? 자 막힘 5레벨 되긴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 이게 휴먼이 못 싸운 것도 딱히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자, 베스트는 네 오른쪽에가 있었어요. 아 칩투 곧 오래됩니다. 네 절반이. 자 막힌 포탈 넘겨주고 포탈. 네. 방금 전에 만약에 샤먼 상으로 따왔으면 죽었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요. 인구수가 적지 않았거든요 슈먼 심지어. 그렇죠. 업그레이드 1,1업 주머니 1영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심지어 밀리샷도 적었어가지고 실병력 되게 많았던 건데. 하지만 막힌 5레벨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방금 전 교전은 린이 굉장히 잘 싸웠는데 또 막힌 5렙 된 다음 교전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무적이랑 힐스를 다 사갔단 말이에요 오크가. 네. 결국엔 마킹이 무적이 없으면은 이제 딱 어깨 당당하게 피고서 썬더클랩 쓰러 들어가기가 좀 부담이 돼요. 점사 당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소 남아있기 때문에 칩튼 또 오 찍고. 그렇죠. 예. 만약에 린이 영웅 한번 또 린이 또 영웅 잘 잡거든요. 휴먼 선수들 영웅을. 네. 영웅 한번만 어떻게든 다운을 시킨다면은 또 게임 모르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서로가 멀티가 없는 거긴 하지만 야 이게 진짜 무적 없는 게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포탈도 없어요 휴먼. 이거 아까 저 클로 하나 떨군 건가요? 아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팩팩업 한 유닛이. 예 유닛이 네. 그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 자 근데 노리거든요. 힘들이죠. 아 이미지 부터 이미지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계속 퍼지 이미지 그냥 막 걸어요 있는 대로 막 걸어요. 더스트가 없으면 사실 이미지는 안 풀리거든요. 네 그쵸. 네. 그만큼 긴박했어요 정욱. 네. 자 포탈 없이 나왔다가 이거 아 아 와 첫 번째 여기 종욱이 무난히 가져가나 했는데 속이 되게 잘했어요 진짜. 근데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어떤 오크 선수도 이 게임 역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아, 흡수. 자, 그래도 아직 만화가 여유가 있긴 하거든요, 마운티 킹. 이젠 오크 저 칩틴 안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다 이제 풀 도니까 살짝 네. 빠질 거예요. 그래도 네? 서로 이제 영웅만 남았을 때 영웅 파워가 또 휴먼이 받쳐주기 때문에 오랫되면 네, 계속 봐야 돼요. 아, 이거 양쪽 다 아직 줄다리기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네. 이거 성도 역전했는데요? 왜 이렇게 되지 또? 쫓아가 결국 앞에 라인이 없기 때문에 린 입장에서는 교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씩 계속 잘라줍니다. 이게 결국 헤드헌터의 문제인 건데 헤드헌터가 이게 결국에는 이 라이플전 상대를 했을 때 그런트만큼의 인구수 값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에는 프리스트를 때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힘들거든요.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딜라인을 또 치긴 힘들죠 아무래도. 난전일 때가 좋은데 결국엔 저 인구수가 이제 헤드헌터가 좀 줄고 그런트가 더 많았으면 오크가 더 괜찮았을 텐데 헤드헌터는 초반에 좀 바짝 당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자, 5레벨 마킹만 안 죽으면 마킹이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게임인데요 이 게임. 그리고 이제는 또 아 무조건 샀네요. 하지만
이게 놀랍게도 방금 교전이 오크가 힐스 두 장을 다 썼던 문포가 쓰고 그런 교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전 끝나면 오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채우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힐스 한 장 있네. 내가 사야겠다. 아 근데 파시오 아이템이 좀 무시무시하긴 한데 아 결국에 횡하니 덩그라니 놓여져 있는 저 버로우가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90일 버로우인데 지금 90일 인구수거든요? 리니? 다시는 근데 90일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돈 천원 남았어요. 어떻게 맞춰도 70이 한계입니다. 병력 쭉쭉 짜내도 아니면 50에서 아이템이라도 다 팔고 병력 찍어내야 되거든요. 어 이번 타이던터스는 근데 진짜로 약간 뭔가 피 터지는 연속 교전이 있었던 거 아닌데 서로의 수싸움이 굉장히 S티어급 선수들 두 명에서 보여준 그런 엄청난 수싸움의 대회 네, 초반에 깔끔함은 정옥이 한 수 위였다면은 중후반 교전은 린이 한 수 위에 플레이를 도와줬고 지금 상황 결국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거 포션? 무적? 누구한테? 샀어요. 어! 그쵸, 이게 임지를 먹었던 거라서. 네. 하지만 임지 뺐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워스톰프. 아, 이러면 속이 웃죠. 속이 네, 웃어요. 스웰각이 안 나옵니다. 자, 방금 전에 무적 뺀 것도 아니었고요. 아크미지. 무적 하고 잠깐만요, 아크미지가. 아크미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크미지. 아크미지가. 아크미지가. 아크미지 전사. 아, 아크미지 너무 노출돼 있었어요. 아 마킹만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네? 이런 얘기 다르거든요? 자 워스톰프 하지만 아, 나올 수가 마킹...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마킹 6렙 구도 마킹 6렙에 자 이 다음에 아... 어떻게 되나요? 이 다음에 그래도 파시오 마... 사실 네 네 마나가 그냥... 있는 마킹이에요? 네 그냥 파시오보다 마킹 낫죠? 볼트 던지고 볼트 던지고 그냥 때리러 아 근데 늑대가 좀 거슬려요. 지금 프리스트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프리스트 하나밖에 만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걸 디스펠을 사실 세 방해야 없어지는 거라서. 아 센트리 매직 센트리 어 근데 아크메이지 여기서 뭐 할 것 같고요. 일단 마법 샀거든요. 자 어쩔 건데. 오 버즈로 멈춰 오지마 찍으러 간다. 아 이거 어쩔 건데 진짜 어쩔 건데 그냥 파시한테 던지지 않지 않나요? 볼트? 아 그냥 클랩? 클랩 못 참죠. 그러면 아크메이지 어떻게든 뽑아야 돼요 정옥. 네 아바타가 단순히 이제 아크메이지를 위한 아바타가 된 것 같아요. 아크메이지를 뽑기 위한 아바타. 네 돈이 없어요. 마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 클레어티 포션 지금 후드레 하나한테 안 놓쳤네요. 예. 어 스펠 아 이거 지금 나가면 안됩니다. 그냥 알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속도 선 금 그어놓고 알타 쪽으로 가까이 오면은 나가고 아니면 나가면 안돼. 지금 마나 다 썼거든요 프리스트. 아크메이지 나오기 전까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 본인 작업 끝났고 멀티 준비. 아 이거 완성되고 병력 린 천천히 50까지만 모아주면 되겠는데요. 군밥을 팔고요 마포션 사야죠? 이제는 병력이 얼마... 아 근데 딜라인이 처음에 뽑았던 5헤던터가 아직도 4헤던터 살아있는데요? 더 안 뽑았거든요? 아니 아까 볼트를 하나 잡는 거 봤는데 그게 처음 잡은 거였네요 그러면 헤던터는. 아 트롤 리젠을 이렇게까지 뽕을 뽑을 수 있다는 거. 리젠업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회복을 진짜 한 건가요? 네. 자 마지막 한번 해보는데 또 이거 아크메이지만 칠 거거든요? 야 무슨 그쵸, 흡수 아 같이 와 속도 흡수. 자, 하지만 병력들은 흡수가 안 되거든요. 영웅만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웅만 아크메이지 자 그쵸 다음에 아크메이지는 어떻게 해? 누가 살려줘요 누가? 자 그래도 범위 바깥에서 있으세요. 아, 아이요, 아이 이게 왜 있어? 더스트가 아크메 전사. 아 멀티 너무 욕심냈어요. 부수겠다고. 16렙 직전이에요. 어 그래도 자 마음포 자리 있고. 근데 완성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 많게 가지고 병력 조금씩만 찍어내면 되는 린이거든요.
그냥 1대1 교환만 하면 돼. 1대1 교환만 하면 16 끝났어요. 그러면 GG. 린이 첫 번째 경기 대역전승을 해내면서 1대0 앞서갑니다.